금속의 표면만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생물의 세포 내부의 구조를 보다 고해상도로 촬영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네. 뭐 하는데? 네, 여기는 빛이 조직 세포 내에 들어가고 세포 내에 들어가서 그 반사돼서 나오는 신호를 해석하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엑스레이처럼 마치 그처럼 이제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만드는 그 테스트를 지금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그거를 해볼 겁니다. 실험에 사용되는 표본은 동물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에서 처리해 공수된 조직들 중 하나인데요. 돼지의 심장혈관입니다. 디자인한 레이저를 조직 세포에 쬐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미 이 샘플에 대한 영상은 이제 다 얻은 겁니다. 이게 레이저나 광을 이용한 영상 기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요 정도 샘플 같은 경우에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시간이면 아무리 길어도 모든 데이터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후 작업을 거치고 나면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아치 쪽. 혈관의 표면에서 내부 깊숙한 곳까지의 구조를 생생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샘플을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들이 혈관 내에 지질이 이제 잔뜩 쌓여가지고 이제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2등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은 어떤 거냐면 심장으로 가야 되는 혈관이 지방 덩어리가 갑자기 풀려나오면서 확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기기를 만들어서 혈관, 심장 내에 있는 혈관에서 어느 부위가 가장 현재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고 그걸 사전에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영상기술을 개발하려고 지금 이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핫클릭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